자, 맨유 최고의 선수는 예, 이거 맨유 월드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JD가 아스날 월드컵 한 거 제가 시켰거든요. 근데 존나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바로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출발. 128강 빠르게 출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유 제가 맨유의 귀신 중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 맨유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른 축구 역사는 잘 모르는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니스텔루이 리샤프 맨유의 역사를 잘 안다고 했는데 리샤프 누군지 몰라요. 반니 솔직히 박지성이 맨유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가장 많이 그 옛날에 함부르크 시절에도 박지성이 아니 그 손흥민이 가장 적응 도와준 사람. 반니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 그게 뭐냐면 존나 잘하다가 반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자서전인가 퍼거슨 자서전에 나오는데 반니가 다큐에 나왔나? 내가 골을 맨유가 이겨도 내가 골을 안 넣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반니는 이게 맞아? 그걸 알고 퍼거슨이 쳐내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맨유를 나가게 돼. 그러면서 갑자기 사하가 존나 떠요. 그러니까 이미 반니가 벤치로 가고부터 사하가 존나 잘해. 예. 근데 반니가 내가 알기로 맨유에서 존나 잘했어요. 여러분들 엄청 잘해가지고 무조건 반니가 맞습니다. 이거는 예. 자 대런 깁슨 웨인 루니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클레벌리급이야. 대령 깁슨 솔직히 중골이 원툴이야.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예, 루니 하겠습니다. 이따 얘기할게요. 타이트 총 폴 스콜스 비교할 수가 없어. 루니 스콜스였다? 만약에 당연히 스콜스를 골랐을 거야. 나는 진짜로. 사람들이 물음표 할 수도 있는데 루니 스콜스인데 루니를 안 고른다고? 스콜스를 골라야 돼. 왠 줄 알아? 왜겠어? 폴스콜스 18번인데 폴스콜스가 은퇴하고 은퇴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존 오셰이의 번호 22번을 받았어. 진짜로. 그리고 이 그 사람의 중거리 그리고 바르샤전에 이 골 넣으면서 그 느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야. 타이트 총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얼굴 안데르손에 머리는 굴리트야. 약간 CGMC 닮았는데 타이트 총 솔직히 더 성장해야 돼. 비교 불가입니다. 폴스콜스. 자 그리고 라다멜 팔카오 레시포드.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팔카오가 맨유에서 야 내가 냉정히 얘기할게. 존나 잘하지는 않았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레시가 맞아. 왜냐면 레시가 마샤라고 한참 경쟁할 때 나쁘지 않았고 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할 때는 잘하는데 또 못할 때는 못해. 기복이 약간 있긴 한데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레시포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그리고, 조르디 크루이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까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우리 형이었다. 지금은, 예, 남의 형인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호날두가 맨유고 망했다. 그리고 호날두 뭐 불화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시절 우리 AIG의 호날두는 얼마나 사기였냐. 존나 잘해요 진짜로. 예, 이 시절은 우리 형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형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호날두가 언제부터 우리 형이었냐면 레알 가서부터 우리 형이었어. 이때는 아니었어. 이때는 박지성 경쟁자로서 약간 호날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호날두 맨 처음에 맨유 왔을 때 별명이 서커스맨이었어요. 맨날 이것만 한다고 별명이 서커스맨이었어. 그치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너무 잘하긴 했지. 그래도 여러분 경쟁자라고 봅시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경쟁자가 그때 당시에 긱스, 나니, 호날두, 박지성 요렇게 있고 긱스는 나중에 중앙 미드필더로 바꿨잖아. 그리고 이제 지성이 형님이 이제 저 누구 영입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 기사 어떻게 이상하게 썼냐. 세르베이 엄청난 제2의 긱스가 온다. 알고 보니까 토시치 개무대요. 예? 프랑스의 뭐 제10의 지단이라고 해서 봤더니 오베르탕. 제3의 호날두다 해서 봤더니 베베. 이 씨발. 개소리를 치고 있어. 맞잖아 얘들아. 이거 호날두야 이거는. 라루손 마타 정확히 알죠. 17번이었고 임대로 왔어요. 잘했어요 정말로. 마타는 근데 헬리콥터 타고 왔어. 그 둘만 봤을 때 이 임팩트는 마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라르손의 임팩트를 잊지 못해. 그래도 마타로 하겠습니다. 마타가 너무 잘해줬어. 솔직히 첼시에서 왔고 첼시에서 무리뉴랑 왜 헤어졌냐면 아시겠지만 수비를 안 해서. 예, 근데 또 나중에 만나게 됐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르손의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깐 들어왔을 때 이 퍼포먼스, 그 노장이 나의 임대로 와서 골 넣은 거 잊질 못합니다. 마타. 예. 자, 그 다음에 존오셔 게리 네빌 비교할 수가 없죠. 네빌입니다. 존오셔가 빨리 떨어진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존오셔 개사기였어. 존오셔 솔직히 말하면 골키퍼까지 잘 봤어. 존오셔 RB 가능해, LB 가능해, 센터백 가능해, 골키퍼 가능해, 시발 윙어 가능해, 수비형 미들필더 가능해, 공미 안 돼, 공격수 안 돼, 윙포워드 돼, 오른쪽 윙포워드 돼, 웬만한 거 다 돼. 사실상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약간 땜빵용이야. 하지만 퍼거슨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오쉐이 같은 선수가 있어서 맨유가 돌아갔다. 예? 정말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게리 네빌 뭔가 이 입 털고 감독으로서의 입지는 줄어들지만 게리 네빌의 오른쪽 풀백의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로스 좋고 체력 좋고 이 어떻게 보면 왜소한 체격으로 몸싸움 다 이겨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BBC에서 맨유는 베컴이 두 명 있다. 뭔 말이야? 베컴 네빌. 크로스가 너무 정확하니까 무조건 네빌이죠? 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프스탄 브라이언 맥클레어인데, 자, 이거는 저는 브라이언 맥클레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요 정도까지 역사는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피파충이라 스탐으로 갈게요. 예. 자, 그리고 야누, 자이. 정확한 영국식 발음은 야누 자즈입니다. 즈. 예, 발음 조심하시고, 자누 자즈입니다. 예, 발음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자누, 자누 자즈. 예, 발음 조심하시고. 맞아, 진짜로. 이거야. 근데 이게 벨기에라서, 얘가 원래 잉글랜드 고를까 벨기에 고를까 고민 많이 하다가 갔어. 그래서 잔우자즈인데 은근히 초반에 잘했어요. 초반에 잘했던 애들이 누구야 맨유에? 이글스, 그 다음 마케다, 그 다음에 잔우자즈,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은근히 또 이 초반에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 중 한 명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존나 잘할 줄 알았는데 가다가 좀 이렇게 한풀 꺾인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면 간수? 예, 간수 느낌? 예. 요거는 데야죠, 여러분들. 데야 같은 경우 초반에 오해가 있었죠? 도노춤 쳤네. 그리고 저 라시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막았는데 정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심지어 지금도 잘해. 월드컵 가서 골을 많이 먹혀서 멘탈이 터졌지만 복귀하고 약간 주춤하다가 지금까지 잘하는. 핸더슨이 아무리 잘해도 데야를 이길 수 없다. 데야 바로 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브루노 페난스 로메로. 자, 저는 이 친구를 피파3 재물이었어요. 피파3 재물. 예. 좀 미안한데. 왜냐면 예,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골랐어요. 예. 왜냐면 로메로는 안 돼. 자, 테디 셰링엄 데이비드 베컴. 테디 셰링엄 피파3에서 여러분들 응카만 써도 급식들의 우상이었어요. 급식엄. 뭔지 알지 얘들아? 급식엄. 근데 테디 셰링엄이 미네나고 결승 챔스 결승에서 골을 터트려요. 예, 이때 사실 이때의 맨유 주전이 앤디 콜, 그 다음에 요크가 주전이란 말이야. 그리고 후보가 솔샤르 셰링엄인데 베컴의 크로스로 인해서 90몇 분에 이 두 명이 골, 아 여기 자꾸 눌러지냐, 두 명이 골을 넣어. 그리고 베컴은 말 안 해도 아니까 내가 이따 설명할게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블린트 프레드. 블린트를 많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로. 왜냐하면 블린트가 은근히 잘했어. 풀백도 되지, 센터백 되지, 수비형 미드필더 되지. 잘했어, 은근히 잘했어. 근데 이거는 프레드 블린트 고민이 많이 되면 프레드 초반에 뭐라 했냐면 얘를 이렇게 설명했어. 또 다른 스타일의 진유다. 뭔 개소리야. 또 다른 스타일의 진유다. 그래서 나도 사실 진짜 많이 기대를 하고 본 선수가 이 프레드야. 근데 진짜 진유가 아니라 기뉴다예요, 기뉴다.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잘해줄 때 잘해주고 하는데 블린트가 맞아, 얘들아. 맞잖아. 블린트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 맨유 팬들이라면 둘 중에 비교를 하면은 무조건 얘가 더 잘했어. 예, 아니야, 아니야. 마케다 팀 하워드. 팀 하워드는 골키퍼입니다. 에버튼에서도 뛰었었죠. 예, 미국 출신의 키퍼인데 사실 주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케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데뷔전 때 역전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이탈리아산 스트라이커인데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선수죠. 예, 그래서
그러기에 비해서 뽑는다고 하면은 다 뽑질 못해요. 그럼 호날두도 뽑으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엄청 심한 걸 해가지고 예 하워드를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리고 데뷔 좀 원투리야 진짜로.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그때 호날두가 애들 다 배려했어요. 모든 우리나라 중고딩들 프리킥 찰 때 이렇게 차고 패스 절대 안 해. 이것만 해. 이것만 똑같아. 맨유 애들도 똑같이 따라. 씨발 이것만 존나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슈팅만 때린 거야. 왜냐? 지가 데뷔전 때 골을 넣어서 그 뽕을 맛보니까 어떤 거야? 어? 계속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하워드 가겠습니다. 예. 자, 로이킨, 칸첼스키스. 얘 사실 누군지 모르겠고요. 로이킨. 비에이라와 진짜 이 경기전 들어가기 거기 굴뚝에서 싸웠죠. 그 다음에 자서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상시킨 사람을 내가 복귀하자마자 살인 태클을 했는데 그거 일부러 했다. 복수다. 이런 말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사실 이 로이킨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라운드의 감독이 한 명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존나 뭐라 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진짜 이 하는 거 보면은 로이킨이 옐로 카드 하나 있을 때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클을 빡세게 하고 중원을 딱 잡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두려운 존재 중 하나가 이 로이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썬더랜드 감독할 때 감독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맨유의 옛날 선수들을 다시 긁어 모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고의 주장 로이킨. 예, 바로 가겠습니다. 폴 인스 마크 휴즈 블랙번 감독이었고 QPR에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QPR 감독일 때 박지성을 직접 불렀던 감독 장면, 맨시티 감독도 했었죠. 폴 인스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갑자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퍼거슨에게 제가 알기로 총을 겨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퍼거슨이 그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왜냐면 폴 인스가 너무 경기장 안에서 하는 게 많고 선수들이 폴 인스를 따르다 보니까 약간의 이걸 내리려고. 예, 그러니까 파스포드로 설명해드리면 감스가 이사장인데 사실상 실세는 감스가 아니야. 그래서 감스가 야, 너 좀 아닌 것 같아서 뒤로 약간 벤치로 빼놨어. 근데 그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총을 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정확한 지점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폴 인스 퍼거슨 총 있어. 여기 분명히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그러나 알렉스 퍼거슨에게 총을 겨눈 짓을 한 뒤 팀을 떠나버렸고. 왜냐면 책에서 읽었거든. 예, 정확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마크 휴즈를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성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성도 들어가야 돼 진짜로.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는 왜 포린스가 잘하는데 포린스를 빼냐 이러면서 퍼거슨 욕했지만 나중에 야 퍼거슨이 진정한 이 정말 이 감독 중에 감독이구나 이런 거 좀 있었죠 여러분들. 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백 어윈 비교가 안 되죠. 예, 웰백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스날에서도 뛰었지만 예, 맨유에 있다 이제 아스날 갔는데 오윈은 여러분들 맨유 엠버서더야. 그냥 거기서 끝이야. 풀백이죠. 예, 좌우측 다 돼 그냥 피파에서. 나도 오윈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기서 양발이야. 그러면 끝났어. 예, 그냥 거기서 끝나 그냥. 예, 바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언 킥스 메이스 그린우드. 킥스를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놀래냐면 아스날하고 FA컵 때 4명 제치고 들어가서 왼쪽 사이드 골대로 왼발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골 넣었을 때 기억하시죠? 예, 진짜 그 골이 존나 레전드야 진짜로. 사실 뭐 지금 뭐 장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장모는 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나도 정확히는 피셜을 못 하겠어.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 생방송 좀 조심해야 돼서. 나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띵동 누구세요? 장모님 접니다. 자네 왔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래.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거는 저도 제가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킥스의 축구 실력만 봤을 때는
엄청 사깁니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예, 비교가 좀 안 되고 킥스가 얼마나 잘했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나중에 중앙 미드필더로 바꿨을 때 내가 속도와 피지컬은 줄어들었지만 내 생각은 더 빨라졌다. 킥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맨유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캐릭, 스콜스, 플래처, 존 오셔. 근데 킥스가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킥스, 스콜스도 가능해지고 킥스 캐릭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만큼 왼발 이 뭐 프리킥도 많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찔러주는 왼발 패스나 왼쪽에서 야 심지어 옛날에 첼시전 기억하지? 첼시전 여러분들 박지성 골 그 누구 옷이에요? 킥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딱 하고 왼발로 빡 때리는 거 그거 딱 찍어준 거 킥스잖아. 그러니까 킥스가 존나 잘해 진짜로. 킥스가 내가 알기로 맨유 최다 출전 아닌가? 바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루쿠쇼 베론. 자, 베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리킥의 황제 중 한 명이죠. 예, 라치오에서 뛰었었고 맨유 갔다 첼시 갔습니다. 망했어요. 4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뛰었냐? 중앙에 로이킨, 스콜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 맨유는 4-4-2 자리가 없어. 써보려고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에 약간 수비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야. 킥은 기가 막혀. 예. 베론이 많이 부담을 느꼈고 첼시 가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고 심지어 베론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거기 구단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베론은 사실 엄청 못했고 루쿠쇼는 이거지. 사실 루쿠쇼 우리 맨 처음에 부상쇼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2의 디아비다. 뭐 디아비만큼 많이 쉬진 않았어. 사실은 그 정도로 쉬지는 않았어.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루쿠쇼 존나 잘해. 진짜 진심으로. 존나 잘해. 리그 베스트에 정말 뭐 왼발로 이 슈팅, 피지컬, 몸싸움, 크로스 다 되는 이 풀백이 루쿠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그래. 하그리브스급이었어. 맥토미니 반페르시. 이거는 반페르시죠. 왜 반페르시냐면 사실 아스날 팬들한테 반페르시 X같을 거야. 근데 반페르시는 맨유 와서 잘했어. 존나 잘했어. 맞잖아. 우승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알기로 안데르송 클레버리 중앙 미드필더 데리고 우승했는데. 그래. 그리고 반페르시가 내가 알기로 그 월드컵에서 헤딩 QDS 때 헤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헤딩했어. 그때도 맨유 출신이었잖아. 월드컵 네덜란드 득점왕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맨유 팬들한테는 개쩔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아니 플라잉 더치맨은 딴 사람이고 그리고 맥토미니는 약간 사람들이 캐릭을 바랬어요. 맥토미니 처음 봤을 때 맥토미니 어떻게 크길 바랬냐면 약간 캐릭처럼 되라. 아니면 플래처처럼 해라. 근데 기복이 뭔가 잘할 땐 잘해. 약간 걔 같아. 저 누구냐면 저 누구야 리버풀의 걔 누구야 네덜란드 사람 누구냐? 리버풀의 네덜란드 사람 누구야? 그 주사 약간 그 느낌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바이날드 이번에 보니까 수비를 덜 하니까 은근히 잘해. 근데 주전으로서는 좀 빡세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이날둠 그래 지금 PSG인지 아는데 리버풀에서 저 주사위였잖아. 그래 얘들아 말꼬리 잡으실 수 있죠? 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반페르시죠? 예. 네. 자 그리고 마크 보스니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자 이거는 그냥 가운데 찍을게요. 예, 왜냐하면 제임스도 처음에 존나 잘했어. 근데 얘는 부상도 크고 얘도 나중에 나는 얘가 존나 잘 될 줄 알았거든. 예, 보스니치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모르잖아. 근데 얘가 더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얼굴 자체가 그때 그 사람 같은데 저 누구야? 아, 그 저 지성이 형님 있을 때 아 린데가르트 느낌인데 약간. 호흡 자체가 뭔지 알지?
약간 린데가르트 느낌인데 엄청 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에릭 바이 앤디콜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앤디콜이야 이거는. 바로 찍을게. 뭔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뭐 여러분들 에릭 보고 이제 벽바이다 엄청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부상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앤디콜 참 미치도록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앤디콜 요코토 투톱 그냥 이 엄브루 시절에 찢어 찍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예. 자, 반대. 아, 이거 어떡하냐. 씨. 아, 얘 여기서 만나. 오, 나 씨. 아니 어쩌라고 이러면. 아니 왜냐면 사실 이 두 명은 한 8강 때 만나야 돼. 아니 16강이나. 아, 여기서 만나면 어떡해. 슈마이켈은 자, 전화 찬스 안 써요. 오늘은 그만하세요. 도배 그만하세요. 전설 중에 전설이야. 진짜 아들도 잘해 심지어. 근데 반데사르가 처음에 이적했을 때 이 풀럼에서 이적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성이 형님하고 내가 알기로 같이 영입됐을 거야. 예. 그때 당시 퍼거스는 5원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5원을. 예. 근데 박지성을 리용전에 보고 바로 전화했죠. 헤이 지성. 올 수 있어? 약간 이러면서 같은 시기에 영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잘해줘. 나는 반데사르 하면은 그 연속 그 2선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 그게 좀 기억나는데. 그래도 슈마이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슈마이켈이 그게 생각나네요. 박지성 영입하자마자 맨유의 정답은 박지성이 아니다. 그 말을 뒤집은 지성이 형님도 대단하고, 이 형님도 대단한 형님 맞아. 예,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저 슈마이켈 솔직히 뛴 거 못 봤어요. 유튜브 스페셜로도 안 봤는데, 그게 맞고. 자, 필립 네빌 마티치. 어떻게 보면 퍼거슨의 아이들 중 한 명이죠. 니키 버츠, 폴 스콜스,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 형인 게리 네빌, 동생 필립 네빌. 무조건 필립 네빌이야. 결국 나중에 에버튼 갔는데, 마티치는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 첼시 팬들이, 샤샷! 근데 영입하고, 맨유 팬들이 샤샷. 근데 좀 나중에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야 이게 맞아. 정확해. 이게 핀트가 이게 맞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필립 네빌의 이 역사만 봐도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예. 자, 이거는 이제 애슐리 형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 아니야 축구장에서 새가 똥을 쌌는데 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진짜 이 로또 100번 당첨된 확률보다 높은. 예.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스톤 빌라 때보다 맨유 왔을 때 나중에 왼발을 더 잘 써요. 예. 그리고 가마차기 오지고 나중에는 풀백까지. 왼쪽 풀백까지. 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처가 희귀병이 있는데 정말 그게 밝혀지기 전에 이 플레처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로마 7-1 사건. 예. 데루시 한 골 넣고 맨유가 7골 넣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티를 그냥 지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토티 나왔나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로. 다크텐 플레처. 진짜 그 시절. 예. 그리고 플레처가 원래는 윙어였어. 원래 윙어였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원래 윙어여가지고 베컴이 축구화 사건이 있고 맨유 떠날 때 퍼거스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데런 플레처 그리고 몇 명 같은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베컴이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바꿨죠. 그만큼 크로스가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박지성이 리버풀전에 이렇게 헤딩했던 올렸던 전이 있습니다. 그 크로스 누가 올려요? 플레처가 올립니다. 그만큼 크로스가 좋아. 원래 윙어 출신이라. 예, 가끔 풀백도 뛰어요. 맞아. 진짜로. 나 저 맨유 전문가잖아, 얘들아. 플레처. 자, 그 다음에 슈나이덜린, 펠란. 자, 슈나이덜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우스햄튼에서 좀 영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맨유에서 뛰었나라고 할 정도로 슈나이덜린은 사실 좀
먹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예, 정말 못했고. 이영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코수염이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잘해요. 바로 뽑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올레 구나르 숄샤르 감독으로서는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숄샤르 아웃 꺼져라. 하지만 숄샤르 선수로서의 숄샤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맨유의 인자기, 노르의 인자기, 슈퍼서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키트리안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죠. 잘할 거라고. 초반에 미키트리안 초반 미키 오 이 자식 봐라 나 중반에 야 뭐야 그런데도 얘가 스탯 세탁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를 못 하더라도 얘가 이거 패스 잘해. 이렇게 이거 이 새끼 이거 전문이야. 이 뒤에 선수한테 이렇게 주면 얘들이 중거리 딱 때려가지고 미키가 스탯을 받아먹는 걸 잘해. 그래가지고 안 까이다가 나중에 족도 못하면서 이제 들통나면서 딴 데로 이렇게 잊어간 케이스인데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숄샤르지. 솔직히 말하면 얘 스탯 세탁 잘하는 애야. 바로 갈게요. 자 그리고 오원 아 그게 있습니다. 정말 지성이 형님이 바르샤전 찢어놓고 4강전 모든 이 유럽 스포츠권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번 결승전의 주인공은 박지성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박지성이 결승전에 명단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성이 형님이 우승하고도 양복 입고 세레머니 했던 저는 그때 퍼거슨을 싫어해서 제가 첼시팬을 잠깐 했어요. 사람들이 위장 첼시팬이라 하는데 그때 제가 퍼거슨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첼시팬으로 돌아섭니다. 진짜로. 그때 누가 나왔어? 하그리브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퍼거슨은. 내가 하그리브스를 선발로 쓴 윙어로 선발 쓴 이유는 똑같이 수비를 할 수 있고 킥이 좋고 미넨 시절 결승 경험이 있어서 넣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왜 명단에서 뺐냐? 왜 안데르손 나니쳐 놓고 박지성 뺐냐? 거기서 퍼거슨이 마지막까지 고민했으나 난 아직까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난 그 퍼거슨 어우 씨발 닥쳐.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퍼거슨이었어. 진짜로. 하지만 그의 생각을 하면 서로 화해를 하면서 명장면이 나오죠. 박지성이 QPR 벤치에 앉아있을 때 경기 시작 전에 퍼거슨이 가서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가면서 이제 모든 이 퍼거슨을 싫어했던 사람이 그래 퍼거슨 감독 어떻게 보면 지성이 형 데려온 사람이자 화가 다 풀렸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하그리 잘합니다. 하그리 장점이 뭐냐면 여기 가까이 프리킥을 존나 잘 차요. 진짜로 성공률이 존나게 높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맨시티에서도 그랬고 경기에 뛸 경우가 없어요. 왜냐? 부상을 너무 심해. 부상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렉스 산체스를 보고 뭐라 그래? 도둑놈이라 하잖아. 얘는 다른 의미로 약간 좀 이 맨유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이야. 나올 땐 또 잘하는데. 자, 그리고 스티브 브루스 어떻게 보면 위건이죠. 조원희 형님을 이 위건으로 데려왔던 감독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썬더랜드 감독도 지냈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동원 선수도 스티브 브루스가 영입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퍼거슨의 제자고요. 엄청 잘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베르바토프 펠리스터. 펠리스터 누군지 모릅니다. 베르바토프 미쳤어요. 딱 이걸 던져가지고 이거도 잡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축구를 딱 볼을 던지잖아. 그럼 그것도 잡아. 내가 봤을 때 이 전 세계에서 볼 트래핑이 가장 좋은 사람 나는 내 기준에서 감스 도르 세 명 뽑으면 지단 베르캄프 베르바토프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볼 터치가 15죠. 이 볼 키핑이라고 하죠. 예, 볼 키핑 뭐나 볼 리프팅은 이제 이게 치는 거니까 진짜 미쳤단 말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 지성이 형한테 패스를 존나 안 해요. 지성이 형한테 패스 안 하는 사람들 1번 테베즈 씨발 존나 안 해. 아 호나우지뉴까지. 예, 하여튼 뭐 몇 명 빠진 사람. 아니 테베즈 그냥 심지어 봐봐 1대1 찬스야. 나 테베즈 지성이 형 자기가 차 무조건. 그래놓고 지성이 형이 딱 이러잖아. 테베즈가 이러고 말아. 근데 내가 테베즈한테 화가 풀렸던 게 있어. MBC 다큐 나왔는데 에브라가 나는 바본입니다 이거 했을 때 이렇게 세 명이서 가장 친하다 하니까 내가 화가 풀렸어. 저도 이제 지성이 형 사랑하니까. 예? 내가 진짜 존나 빡쳤는데 두 번째 안데르손
이 새끼는 내가 처음에 아 왼발잡이니까 지성이 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가 뭐해서 그런가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느꼈냐면 분명히 역습 상황이고 지성이 형님이 오른쪽 비었었어요. 역습이야. 지성이 형 역습 잘하잖아. 근데 이 새끼 씨발 여기다 패스 안 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4개 머리 휘날리면서 이거 존나 있을 때 아 나 저 새끼 진짜 안 되겠다. 나 안 돼서 존나 싫어 이 씨발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나니 이 새끼는 지성이 형님 견제하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툭툭 치다가 오른쪽에 지성이 형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딱 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호날두야. 지가 호날두인 줄 알아. 딱 때리고 이거 존나해. 이거 존나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베르바토프 형님을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베르바토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 생각해요. 잘했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토트넘에도 잘했고 베르바토프는 맨유 때도 잘했어. 예, 물 좀 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바르테즈 프랑스 98년 월드컵 결승의 키퍼가 바르테즈 프랑스 사람입니다. 벤 포스터. 둘 다 키퍼죠? 둘 다 키퍼죠? 예. 07 벤 포스터 금카. 썩금카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조건 바르테즈. 바르테즈가 맨유에서는 못했어. 예. 맨유에서 못했는데 벤 포스터보단 나.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 영입을 했을 때 맨유의 이득 보는 것도 생각해야 돼. 딱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피니스 안녕하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번에 바르테즈 영입했습니다. 오 뭐야. 유니폼 파리까지 생각한다면 바르테즈가 더 이득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바르테즈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고요. 자, 클레베르손. 제가 알기로 맨유에서 망한 명단 하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클레베르손, 에릭 젠바젠바, 그 다음에 포를란 뭐 이런 이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정말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도 정확히 못 봤는데 상당히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테베즈는 잘했어. 테베즈는 이때 웨스트햄을 승격으로 이끌고 마스체라는 리버풀 가고 테베즈는 맨유 왔어. 존나 잘했어요. 테베즈는 맨시티 가서도 잘했어. 테베즈가 뭘 잘했냐면 그냥 얘는 이거 뭐라 하지? 그 전방 압박을 뭐라 하지? 리버풀식 용어로 뭐라 하지 그거? 개겐 프레싱이 미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네하고 살라 개겐 프레싱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들어와봐. 얘가 상대예요. 너 약간 벌리. 얘가 벌리 수비수야. 그러면 리버풀은 어떻게 하냐면 한 요 정도만 해. 근데 테베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존나 해. 그러니까 왜 강했냐면 키가 작은 공격수 루니하고 테베즈가 씨발 전방 압박 존나 치니까 애들이 실수가 많아. 그러면 그거를 호날두가 박지성이 잡고 연결해주면 바로 골. 그러다 보니까 테베즈가 이 공격 슈팅 이외에도 전방 압박이 정말 좀 뛰어났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동팡조우 블롱코비스트. 제가 알기로 스웨덴 선수로 알고 있고 동팡조우가 원래는 정말 유명했어요. 예, 딱 영입되자마자 중국에서도 난리 나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맨유 대 올스타전. 동팡조우가 교체 선수로 나옵니다. 딱 패스를 받아. 동팡조우가 탁 차는 순간 골대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제가 지은 건 아닌데 13억 인민 좌절 슛, 뭐 황사바람 슛, 만리장성 뭐 왔다 갔다 세 번 슛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황유 시절에는 정말 보는 시청자가 많았어요.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받은 만큼 출전 기회가 아예 없었고, 예, 그 기회마저 올스타전에 날리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블론키 비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임스 가는 요즘 선수 아니야? 얘는 이제 제가 이 맨유 김민지 감독 때다 능력치 75, 파비오 존나 잘해요.
나 오늘 아는 거 나오니까 신났잖아. 이 파비우 같은 경우는 파비우 하파엘 형제입니다. 근데 초반에 하파엘이 오른쪽으로 뛰면서 주목을 받아요. 파비우는 왜 뛰지 못했는가? 왼쪽에 에브라라는 엄청난 걸출한 풀백이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하파엘이 부상당하면서 그 자리를 왼쪽에 있던 파비우가 딱 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출전 기회를 많이 받고 결승 무대도 밟아본 게 파비우예요. 잘했어요. 예,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심지어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아스날 전에 어떻게 뛰었는지 아세요? 아스날 전 이 시성이 형님이 제가 알기로 주장이었고 이때 윙이 파비우 그 다음에 누군지 기억 안 나. XX 하파엘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에브라 웨스 브라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내가 알기로 아니면 여기 오션가? 그러니까 풀백을 아약스전인가 뭐 하여튼 챔스에서 이 경기를 내가 알기로 이겼나 졌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경기를 심지어 이거 이겼어. 잠깐만 이거 지성이 형님 주장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겼어 이거를. 지성이 형님 주장은 아약스전이고 이거 아스날전 이렇게 나와서 이겼어요. 이렇게 해서 풀백을 4명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파비우가 공격이 올라가면은 자 여기 내가 보여줄게. 아씨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공격으로 올라가. 응? 그럼 여기 수비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한번 놓치잖아? 그럼 여기 풀백이 통해서 그럼 이제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대 입장에서 존나 짱나지. 근데 얘들이 크로스도 좋아가지고 크로스를 막 올리니까 네 명이서 크로스 올려. 그럼 여기서 박지성도 왼쪽 빠져봐. 그러면 윙이 몇 명이야? 윙에 윙.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버스니 윙에 윙을 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씨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먹튀 중에 먹튀, 에릭 젠바, 클레베르손, 포룰란. 사실상 포룰란은 비아레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ATM 때나. 근데 맨유에서 포룰란은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초반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어? 나 이러면서 피아노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지금 얼마나 높게 나왔냐면 야 이거 맨유 공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 사람 피아노 친 거 조회수 봐라. 씨바 여태급이야. 예, 욕 죄송한 욕 많이 죄송하네요. 예, 지금 열 받아가지고 맨유 공식 이 여기에 산 피아노 맨으로 해가지고 산체스 세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네. 3년 전에 117만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야. 근데 초반에 은근히 잘했어요. 은근히 잘했어. 근데 포룰란도 그렇게 치면 포룰란도 못한 경기가 있는 만큼 잘한 경기도 있겠지. 그러면 누가 더 짜증나나 계산해야겠죠. 바로 주급도둑이죠. 예. 이 정확히 주봉이 주급이 7억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보너스나 이렇게까지 해서 벤치까지 계산한다면은 정말 이 그때 이 이거 계약한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사 속에서 맨유 역사 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 정말로. 그래가지고 5주 가면 이런 말이 생겼냐? 5주 가면 이런 말이 생겼냐? 꺽. 어? 맞잖아 얘들아. 이 형 옛날에 바르샤 시절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이 형 별명? 매업 산왕이었어. 메시 없으면 산체스가 왕이다. 아스날에서 존나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어. 어? 그리고 심지어 칠레 국대에서도 산체스 나오면 개쩔었어. 근데 이 후반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예. 아 그래도 이용 고르고 싶네. 아 일단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몰링 완비사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제2의 퍼디로 크기를. 자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퍼디 비디치. 예.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을 스몰링 에반스로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스몰링 에반스가 나쁘진 않아. 근데 퍼디 비지치를 기대하다 보니까 어? 얘들아
근데 스몰링은 가끔 미친 경기들 보여주기도 했어. 야 오늘 스몰링 미쳤다. 근데 얘가 갑자기 나중에 맨유 나가고 로마에서 갑자기 잘했어요 또. 어 그래서 이제 탈 맨유 하면 잘한다. 이제 원래 이제 사람들이 탈맹에 이렇게 이제 안 좋게 PR을 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제 스몰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완비사카 이거는 스몰링입니다. 왜냐하면 완비사카가 이 크리스탈 펠리스에 있을 때 윙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럽 태클 성공률 1위. 그래서 이제 유럽 태클 성공률 도루를 받고 왔는데 완비사카는 이 스탠딩 태클이나 이 슬라이드 태클을 잘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역습 상황에서 풀백이 띄워줘야 될 때 있잖아. 그 잘하는 사람 누구야? 아놀드 로버트슨.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나 이 장면만 몇 번을 봤어. 야, 지가 안 될 것 안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주고 들어가든가. 이거 좀 하지 마. 존나 이거 존났잖아. 그 크로스도 딱 상황이 오잖아. 누가 봐도 그 각이 보여. 정말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애들 다 들어가 있고 딱 여기 풀백 비춰줄 때 그러면 존나 멋있게 게리 네비를 기대 딱 올려. 어디 가냐? 골키퍼 이렇게 딱 잡아. 자 뒤질 것 같아. 진짜 골키퍼한테 크로스 붙여주는 연습이야. 진짜로 존나 짱나요. 예. 자 그래서 스몰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인세 클레벌리. 에인세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왼쪽 풀백이었죠. 에인세 하면 생각나는 전이 있습니다. AC 밀란 카카가 드립을 치고 에인세가 왼쪽 풀백 그때 에브라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가지고 카카를 막으려고 둘이 탁 부닥쳐요. 그래가지고 카카한테 골을 먹혔던 나는 그것만 생각나. 에인세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저 슬라이딩 태클할 때 존나 족간지나게 뛰어가가지고 그냥 쫙 미는 거다. 그 다음에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풀백 치고 롱패스가 15점. 거의 내가 봤을 때 폴스콜스한테 배웠어. 여기서 그냥 씨발 빡 치면은 반대 루니가 맨날 이렇게 탁 받았단 말이야.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뭐, 머리에 휘날리면서 그냥 씨발 빡 친단 말이야. 그리고 중거리도 잘 쐈어. 그래서 무조건 에인세입니다. 얘는 별명이 안 좋았어요. 클레벌리는. 클레벌리. 클레벌리. 별명. 내가 안 지었어. 걸레벌리. 예. 별명이 안 좋았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얘도 은근히 잘할 땐 잘해. 우승자 출신이야. 어. 진짜로. 잘할 땐 잘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에인사 하겠습니다. 자, 에릭 젠바젠바. 제가 말씀드렸죠? 맨유 먹튀 중 한 명입니다. 에릭 젠바젠바. 자, 퍼거슨의 역대급 영입 안에 들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미안이죠? 예, 다르미안인데, 무조건 다르미안 해야 돼요. 오른쪽 풀백이 왼쪽도 되고, 이탈리아 사람이죠. 예. 에릭 젠바젠바를 맨유 다큐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맨유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이 다섯 명이서 정확히 코로나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유튜브 가면 있어요. 칸토나, 베컴, 뭐 호날두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지금 역대급 가장 싫은 선수가 누구예요? 다섯 명이서 말 맞추지도 않고 동시에 에릭 젠바젠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너무 심한 사람 중 한 명이야. 예, 바로 가겠습니다. 다르미안. 앙헬 디마리아 바스티반 슈바인 슈타이거. 잘못 썼다. 바나리 윙백으로. 예. 사실 최고의 선수지만은 잘 못 썼어요. 나쁘지 않아. 근데 맨유에서 잘못 쓰고 내가 봤을 때는 잘못 와서 여기를 오면 안 됐어. 근데 슈바인 슈슈도 원래는 미넨 시절에 뭐였어? 윙어였잖아. 근데 나중에 지가 수비형 미드필더 바꾸면서 맨유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요. 근데 우리가 바랬던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 뭐야? 이빨 그냥 갔다가 중거리 그냥 갖다 빡 때려가지고 골 넣고 짜 이게 우리가 바랬던 슌슈인데 슌슈 맨유 와서 뭐만 한 줄 알아? 사실상 완비사카 2야. 이것만 존나 하고
중거리 때리면 골대 가가지고 이것마다 다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좀 헷갈려 솔직히. 왜냐면 이제 슈바인슈타이거가 전성기가 지나서 그래. 슈슈 전성기에 왔으면 찢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디마리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쿠 로. 예, 로 어떻게 보면 피파에서 14WC로 많이 쓰죠. 루카쿠죠. 예, 이건 루카쿠지. 나는 좀 루카쿠 고르기 싫은데 루카쿠는 존나 웃긴 게 팀을 많이 옮겨. 첼시, 에버튼, 맨유, 저 인터밀란, 첼시 존나게 많이 옮겨요. 근데 맨유에서 초반에 잘했어. 근데 그러다 놓친 경기도 많았어. 그러니까 인테르 갔겠지. 어. 근데 이제 로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뭐 가성비다. 어, 로우가 뭐 피파에서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우는 잘하는 만큼 괜찮은데 벤치에 있는 시간이랑 부상으로 빠진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루카쿠가 맞아요, 여러분들. 예. 뭔지 아시죠? 어. 얘는 왼쪽 풀백, 센터백 다 되긴 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판도고프. 판도고프 골키퍼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애매해요, 게르기야. 애매해. 뭔가 느낌이 맨유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할 때는, 페레이라 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패스 존나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새끼한테 스콜스 모습이 보여. 저 새끼 봐라. 근데 가끔 하는 거 보면은 다시 페레이라로 돌아와. 어, 저 새끼 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겼어. 또 이 RCM으로. 그러니까 또 잘해. 그래서 계속 써. 근데 또 애매해. 그래서 얘는 약간 좀 헷갈리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별명이 프리시즌 원툴이야. 프리시즌에는 됐어. 페레이라 이번 시즌 터질 거야. 미쳤어. 최고야. 야, 제2의 스콜스 나왔어. 경기 딱 들어가잖아. 다 까먹어. 지도두야. 가르쳐준 거 씨발 존나 잘해. 저 이 뭐야 레이더전에 CK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뭔 말인지 되시죠? 예, 지도두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얘를 모름으로 얘로 하겠습니다. 예, 앨런 스미스. 어, 리즈 시절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엄청 수려한 외모로 여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맨유 와서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상 복귀하고 14번을 달고 공격수로 뛰다가 아 부상 전부터 말씀드리면 로이킨의 제2의 로이킨을 만들려고 수비형 미들필더를 시켜.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야. 스미스한테 수비형 미들필더를 시켰는데 은근히 잘해. 왜냐면 그 저 뭐야 루이킨한테 갖고 있는 이 화냄이 스미스한테도 있는 거야. 나쁘지 않다가 부상하고 다시 공격수로 오는데 스미스의 장점은 연계가 좋아요. 연계가. 예, 근데 맨유가 바라던 공격수급은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로 잘하진 않았어 맨유 와서는. 필 존스 같은 경우는 퍼거슨이 왜 영입했냐면 퍼거슨이 이제 맨유로 EPL을 나서는데 블랙번을 5-0으로 이겨요. 근데 거기서 필 존스가 5-0으로 질 때마다 에이 씨발 빵!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걸 해! 포거슨이 그거 보고 야 저 새끼 봐라 야 이제 블랙번 저기 쳐발리는데 화를 내면서 끝까지 막 수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걷어내고 지가 막 골키퍼 해가지고 씨발 막 이렇게 맞고 하니까 야 당장 영입해. 그랬다 왔어. 초반에 존나 잘해. 필 존스하고 존나 잘해. 갑자기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부상 아! 야 괜찮아 다시 열심히 해. 오케이 갔다 가자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계속 약간 이렇게 되는 스타일로 필 존스 좀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잘할 땐 잘했는데 이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예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또 투수가 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도 앨런 스미스. 자 이갈로 포그바. 자 이갈로 영입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갈로 미쳤다.
이갈로 잘해줬어. 짧았어. 짧았어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일단 관제탑을 안 해줬어요.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어. 내가 프랑스 통역한테 말해서 이거 진짜 해주는 거야? 나 그때 아직도 기억해. 방송에 처음 푸는 건데 포그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 존나 한껏 기대했어요. 한껏 기대했어요. 예, 물론 제가 큰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포그바가 제가 봤을 때 까먹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나는 관제탑 해주길 바랬거든. 근데 포그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저는 이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포그바 잘해. 잘할 땐 잘하고 했는데 이 새끼가 고집이 세. 그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저 웨스트햄 선수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이 새끼 이제 지시대로 뭐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뺏기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 지랄만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잘할 땐 존나 잘해. 중간에 막 중거리 막 빡 때려가지고 넣기도 하는데 존나 애매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건 포그바가 맞아. 사실 포그바가 저 유벤 시절에 MVP 시절처럼만 해줬어도 좋았는데 얘는 이제 많이는 못 올라갈 거야 사실은. 예. 실베스트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고 웨스 브라운 시절에 있던 형이에요. 예, 왼쪽 풀백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가능하고 별명이 은별입니다. 은별이. 우리 이형 같은 경우는 또 지성 형님하고 또 친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도 뭐 좀 부상도 있고 그랬는데 맨유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퍼디 비디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비디치도 처음에 오자마자 뭔 소리 들었는지 아주 퍼거스한테 야 퍼거스 간없다 무슨 젓단일을 여기마자 에브라도 마찬가지고 에브라는 심지어 박지성이 PSV 있을 때 에브라가 AS 모나코 시절에 둘이 맞붙었어. 근데 그때는 뭐 완전히 적처럼 싸웠어요. 막 둘이 태클 계속하고 근데 이거는 난이를 골라야 되는 게 박지성 팬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에 MBC ESPN에 박지성 선발 딱 뜨면 오 나이스 이러면서 우리 아빠도 경기 보게 만들었던 게 맨유야. 왜냐면 우리 아빠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이제 커서 못 될래. 자 좀만 볼게요. 야 박지성이하고 너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야 그러니까 저 박지성이가 지금 잉글랜드에서 뛴다고? 그 진짜라니까요? 아니 박지성이가 한국에서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뛰어? 그래서 우리 아빠를 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느 정도 했냐면 다음 주에 야 박지성이 선발 아니냐? 그때가 지성 형이 블랙번 전에 골 넣은 날이야.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박지성이 골 넣고 나서 호날두 이 표정 기억하실 거예요. 호날두 견제 표정.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견제였어. 그 새끼도 약간 견제돼. 왜냐면 지성 형님이 갑자기 잘하니까 뭔지 아시죠? 그 표정. 왜냐면 박지성이 골 넣었는데 호날두가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 아빠가 처음 봤을 때가 호날두가 선 넘은 줄 알고 볼튼전에서 뒤로 딱 빼주면서 지성 형님이 다 이러면서 야 이때가 시작이었어. 근데 지성 형님이 블랙번 전 이후로 부상을 당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전부터 과몰입을 소개한 거고요. 이 선수가 골 잡으면 불안했습니다. 바로 나니. 이 박지성 선발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성 교체 출전하면 항상 나니가 선발이었고 나니가 공 잡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아 오늘 골 못 넣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 친구는 이런 말 했어. 아 저 새끼 무릎에 물 안 차냐? 너무 잘하니까. 아니 왜냐면 이 새끼가 골만 잘 넣으면 끝인데 크로스도 잘해. 근데 이 새끼가 골 넣고 꼭 이렇게 공중제비를 쫙 하고 딱 돌아. 근데 부상을 안 당해요. 잘했어 씨바. 망나니 존나 잘했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티팬도 많았던 게 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난이 해야 돼. 난이가 예전에
아스날 전에 볼을 머리에서 이렇게 헤딩을 해요. 브라질의 유망주 캐를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벵거가 야 저거는 비매너다. 경기 끝나고. 왜냐면 경기 도중에 물개쇼를 해가지고 그걸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단 말이야. 경기장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적인 플레이도 많이 하고 좀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린데가르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야 저 라이벌이야. 대야 라이벌이고 블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맨유에서 에어컨 좀 켜줘. 맨유에서 뛰었던 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이건 이제 피파로 알아. 피파로. 예, 피파로 CDM도 많이 쓰고 이제 피파 3 전설의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랑. 자, 그다음에 아이고 나왔네. 찰순이 형, 리차드슨. 자, 이 선수가 박지성이 처음 왔을 때 첫 경쟁자였습니다. 박지성이 처음에 맨유 왔을 때 퍼거슨이 처음으로 4-3-3을 써보려고 반니 루니 박지성 막 반니 호날두 박지성 이렇게 써요. 킥스가 부상당해서. 근데 그때 경쟁자가 리차드슨이었어. 리차드슨. 예. 리차드슨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편한 선수였어요. 왜냐면 딱 1대1 찬스가 와. 그러면 난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 씨발 좆됐다. 왜냐면 난이가 골을 넣고 쫙 돌고 있어. 근데 리차드슨은 딱 슛을 잘못 때리고 이거 박준영 엄청 많이 했어. 그냥 박준영 씨 비하가 아니라 갈갈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왜냐면 그만큼 침착성이 낮았어. 침착성이 낮고 그 다음에 얘의 장점이 뭐냐면 킥이 좋아요. 왼발 킥이 좋아서 가끔 프리킥도 맡았는데 뽀록골이 한 번씩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리차드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이 경쟁하는 것보다 이 좀 불쌍한 마음이 컸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번호는 리차드슨 번호는 그때 당시 21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으면 제 기억력 미쳤거든요. 리차드슨 등번호 21번 이것까지 맞춘다. 미친놈. 23번이었구나. 23번이었네요. 23번이었네. 23이네. 오케이.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피니치니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자, 하파일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아까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써요. 파비오랑 같이 뛰었고 오베르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킥스가 온다. 제3의 지단이 온다. 이렇게 했더니 오베르탕. 예. 도맨도 말했잖아. 예. 진짜 오베르탕 같은 경우는 이게 많아. 그러니까 겁이 많아. 드리블 자체가 어떻게다? 은근히 잘해. 오베르탕은 드리블 잘해.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 드리블은 좋은데 아무도 없는데 동작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 보통 선수의 드리블 톡톡 치다 선수 오면 뒤로 빼거나 드리블에서 벗겨서 가. 오베르탕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 혼자 불안해요 항상. 지 혼자. 그러니까 역습할 때 존나 세게 팍팍 가다가 사이드로 이렇게 팍 빼고 가야 되는데 이걸 존나 많이 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달리기는 존나 빨랐어요. 퀸턴 포춘.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안데르손이지. 퀸턴 포춘도 내가 알고 그렇게 못했을 거야. 야, 잠깐만. 퀸턴 포춘이 내가 알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야. 역시 맨유는 정확해. 이럴 줄 알았어. 이건 포춘이라는데 안데르손이야. 지금 맨유 유스 코치라는데 야 안데르손 무시하면 안 돼. 안데르손 맨유에서 잘했어 여러분들. 진짜로 포춘도 잘했다. 아니 안데르손 맨유에서 나쁘지 않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안데르손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 저 노루패스 그거 그리고 그 뭐야 그 경기가 이렇게 쳐다본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얘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래 얘 FC 포르투에서 700억 주고 데려왔어. 그 당시에 600억인가 400억인가 그래. 사람들이 이제 뭐 빌드 다운이다 얘도 그래 제2의 진위로 불렀고 모르겠습니다. 퀸턴 포춘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예 마이클 캐릭 이거는 이따 말 이건 무조건. 이거 드와이 요크 니키 버트 잘못 만났네. 잘못 만났어. 요크 이거 무조건 그렇지.
자, 일단 쿠치착인데 쿠치착입니다. 폴란드 사람이고 저거는 이제 쿠치착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근데 링가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예,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돌려 깔려고 황가드라고 많이 부르고 본인이 이제 맨유 시절이 아니라 웨스트햄 시절에 데뷔골을 놓고 본인 유튜브에다가 데뷔골을 넣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그게 영상이 삭제된 거. 예. 근데 링가드도 사실 무리뉴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은근히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부터 나쁘지 않았던 선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기복이라는 게. 그리고 외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안티들이 좀 많아진. 예, 나쁘지 않았어요. 잘할 때 잘했어. 예, 그래서 저는 링가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욘센도 나쁘지 않아. 센터백인데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맨유의 7번이 뭐야? 예전에 뭐 칸토나, 조지베스 칸토나,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 베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렇게 7번을 달았는데 발렌시아가 7번을 달 만큼 존나 잘했어요. 근데 발렌시아 뭐야? 이거 원툴이야. 저 이리 와보세요. 너 이리 와봐. 응, 너 저 놀이치 선수야. 이거 원툴이야. 그냥 여기서 툭툭 치고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탁탁 빡 출발. 근데 이거 아무도 못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얘가 위건 시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풀백이었어요 풀백. 근데 몸이 워낙 좋다 보니까 툭툭 치고 치달하면은 진짜 아무도 못 막아. 설견 형님이 레딩 시절에 계속 이거에 무한 당한 것처럼 설견 형님이 레딩 시절에 미들스보로 전 계속 이걸로 진짜 쓸고 다녔잖아 EPL 맞잖아. 그때 별명 저 설바우드 시절. 뭐 그전부터 이제 잘했는데 그만큼 발렌시아도 자기 무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죠. 어우 죽여. 야 물 좀 줘봐. 자, 그 다음에 피케. 맨유 유스 출신이었습니다. 예. 근데 피케가 바르샤에 가고 잘 됐죠. 그만큼 맨유에서 잘했냐.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예. 왜냐 퍼디 비디치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는 마구 이레가 맞아. 왜냐면 거의 못 뛰어서 그 중에 고르라면 그나마 많이 뛴 마구 이레가 맞아. 이게 맞아. 왜냐면 피케는 거의 못 뛰었어. 거의 못 뛰었어. 아 바르샤 유수구나. 하여튼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 피케가 거의 못 뛰었어요. 예. 자 마구 이레. 자 그다음 펠라인이 에릭 칸토나. 자 별명이 펠꿈치죠. 예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살짝 몰래 UFC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헤딩할 때 이렇게. 그럼 상대 선수가 아 이렇게 하는데 심판이 어떻게 그걸 다 보냐 씨발.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맨유에서 얼마나 사기였냐면 한 80몇 분에서 치고 있으면 야 펠라인이 원톱으로 가. 알았어. 딱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딱 도끼로 찍어. 그러면 펠라인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골이 존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칸토나는 쿵푸킥으로 경기장에 온 관객을 발로 차서 쿵푸킥으로 때려서 그 시즌 정지당한 시즌 빼고 퍼거슨이 칸토나를 영입한 모든 시즌을 우승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지에 가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던 07, 08 시즌까지는 야, 너 누가 가장 맨유에서 좋아? 90%가 칸토나야. 심지어 맨유가 이기고 있잖아요. 칸토나 노래를 불러. 예,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선수가 칸토나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에레라 오원. 자, 뭐 글쎄요, 뭐 리버풀에서도 뛰고, 예, 좀 많이 뛰었습니다만 부상한 여파가 있겠죠. 원더보이. 저도 예전에 축구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애매합니다. 오원도 사실 또 맨유에서 또 기가 막힌 골들을 한 번씩 넣었어요. 예. 근데 에레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박지성 형님을 칭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성 님한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 기억 속에는 박지성을 칭찬한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많이 뛰고 에레라 같은 경우 빌바오 시절에 이제 자기가 스페인 또 미드필더로서 중축으로 가려 했는데 씨발 나도 국대 해야겠다 했는데 스페인이야. 이 씨발놈들 내가 에레라다 했는데 갑자기 사비 이니에스타 사비 알론소. 아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맨유에서 활약만 봐야 되는데 아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LL 하고 싶다. 어 왜냐하면 5원은 뭐 리버풀이나 뉴캐슬을 봐야지. 어 로이 캐롤 지성이 형님이 맨유에서 13번 달기 전에 누가 달았을까 해서 뒤안길 돌려본 로이 캐롤이다. 골키퍼입니다. 골키퍼고 이거는 무조건 에반스예요. 에반스가 퍼디 BGC급의 활약을 못했지만 잘했어요. 예. 자 에브라 무조건 에브라. 웨스브라 잘못 만났어. 얘는 최소 60몇 강까지 가야 돼. 어. 근데 에브라는 진짜 얼마나 잘했냐면 에브라가 만나서 풀백으로 개 좆발렸을 때는 토트넘에 아론 레논 빼고 없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았고 심지어 제가 에브라가 뭐가 불안했냐면 에브라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야. 맨날 경기에 출장하면서 난이랑 더 잘 맞으니까 불안했어. 박지성이랑 에브라랑 친해서 누가 봐도 에브라가 패스할 상황이 아닌데도 한 번씩 주는 게 보여. 이제 나의 생각이야. 다른 축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근데 이 난이랑도 존나 잘 맞아요. 진짜로 에브라가. 그리고 이 풀백으로서 이 체력도 좋고 오버래핑도 15져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 풀백에 잘하는 선수를 꼽을 때 꼭 꼽는 선수가 에브라 마르셀루거든요. 마르셀루는 레알이지만. 예. 웨이스 브라운은 이제 센터백 출신으로 6번을 달았습니다. 웨이스 브라운이 국대에 승선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국대 잉글랜드 국대가 콜, 테리, 퍼디, 브라운. 브라운이 풀백으로서도 한참 잘할 때가 있었어. 갑자기 미쳐가지고 센터백으로 나오다 센터백이 안 되니까 풀백을 뺐어. 존나 잘할 때가 있었어. 이때 딱 물론 이제 그게 오래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브라운도 약간 이 맨유 팬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잘할 땐 잘했지만 약간 오셔 느낌. 약간 오셔 느낌이야. 없으면 안 돼. 근데 주전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에브라로 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데파이 포수맨사인데 야 씨발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와 야 이거 미치겠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르샤이 잘하고 있고 리옹에서 미쳤습니다만 MD7 예 멤피스 데파이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그게 7번을 달았다고 하는데 MD7은 이제 진짜 안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MD를 다르게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요. 하지만 이 맨유 팬들한테 이 멤피스 데파이 야 글쎄요. 예. 하지만 포수맨사 글쎄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멤피스 데파이 베베급이에요. 진짜로. 예. 아. 예. 더 왜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골랐냐면 더 많은 기대를 안 한 선수로 뽑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멤피스 데파이는 어때? 야 왔다 드디어 네덜란드 진짜 왔다. 야 미쳤대. 누군데? 야 미쳤대. 그냥 약간 다른 베르칸프래. 진짜로? 약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자 포보르스키 제가 알기로 이 선수는 모르지만 포보르스키가 이 독일의 포보르스키인가요? 독일인가요? 그 선수 설마? 예 베르멘 체코 포보르스키 예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고 자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말할게요. 태클이 거칠어요. 예 아 걔는 프린스구나 헷갈렸구나. 머리가 비슷해서 예 그냥 이용할게요. 예 그냥 이용할게요. 저번에 미용실 원장님 닮아서 예, 나 몰라 둘 다 자 사실 자 앙헬 고메즈 퍼디난드 피나는데 축구하잖아 끝. 예 이따 말할게요. 자 이거 지성이 형님 자 베베가 지금 이러지 아씨 아 예, 졌네. 이미 자기가 졌잖아 얼굴 자체가. 베베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노스샤 출신이에요. 누가 영입했냐면 퀘이로즈가 영입했어. 그때 당시 포르투갈 우리나라한테 주목감자한 그 감독이 짜증나는 감독이죠. 근데 이 퀘이로즈가 그때 당시에 수석 코치다 보니까 힘이 셌어. 그래서 약간 염장성 닮았는데 저 뭐야 호날두가 잘해줄 수 있었던 것도 뭔 줄 알아? 퀘이로즈의 역할이 존나 컸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호날두가 원래 잘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10%에서 5%는 들어가. 왜냐면 모데도 꾸준히 계속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퀘이로즈가 영입한 게 안데르손 나니 호날두
안데르소 뭐예요? 브라질인데 포르투갈 마스지. 그 포르투갈 커넥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베 영입했어. 근데 베베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사이드에서 아무도 없는데 선수가 한 명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다 해서 크로스를 올려. 촥 올려. 어디로 갔을까? 선수 얼굴이 안 가고 저기 3층 올드 트래포트에 있는 관객한테 갔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슈팅을 차면 선수가 쫄고 호날두가 차면 골키퍼가 쫄고 저도 김진규 형님 정말 또 팬이고 사랑합니다. 김진규 형님이 슛을 차면 관중이 쫀다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진규 형님도 예전에 진짜 이 UFO 슛 비슷하게 또 한번 이거 프리킥 잘 차고 또 FC 서울에 또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형님도 진짜 기가 막힌 형님인데 근데 베베가 크로스를 올리면 관중이 쫄아요. 예. 나 살다 살다 그렇게 올리 그리고 이 사람은 씨발 무릎 복사뼈로 그 크로스를 올린다. 그러니까 보통 인사이드 크로스를 어떻게 올리냐면 발을 맞출 때 인사이드로 해서 여기를 하건가 아니면 약간 인프론트로 해서 올릴 경우 사람마다 달러 크로스와 근데 씨발 저 복사뼈 여기를 차가지고 저기로 뜨게 만든다니까? 예? 존나 열받아요 그냥 베베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맨유 석스코드를 피파 BJ 때 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카를 구해가지고 환경이한테 해가지고 맨유에서 망한 스쿼드에서 포르란 베베 오베르탕 토시치 해가지고 스쿼드 맞춰가지고 환경이가 방송 끝나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이딴 식으로 스쿼드 맞췄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잠시 일주일 동안 손절한 적이 있었는데 박지성 형님이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메이 린델로프. 자 메이는 저도 오늘 처음 뵙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린델로프 그냥 아는 사람 고를게요. 자 브라이언 로슨 헤닝 베르그. 브라이언 로슨 정말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맨유 책을 읽었을 때 브라이언 로슨의 리더십은 선수들도 정말 잘 따르고 감독마저 인정했다 롭슨. 자 그리고 앙토니 마샬 질라탄 이브라위치 아유 갑자기 고민되지. 근데 질라탄도 잘했어. 근데 약간 고민되긴 하다 맞지. 아 근데 맨유에서는 그러니까 선수로선 질라탄인데 맨유로 생각하면 근데 질라탄 또 1인분 해줬어. 근데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질라탄 하면 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때 프레드인가 누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뭐 발차기 하는데 이브라임 씨가 쫓아간 그때 맨유 시절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 프레드였나 누구였나. 아 바이 에릭 바이. 근데 이걸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유니폼 팔리고 레이스포드도 존경심을 가진 선수가 누구냐. 아 우리 미드님 천철기 감사드리고 질라탄 이브라임비치로 가겠습니다. 예. 치차리토 존나 잘해. 난 아직도 잊지 못해. 지성이 형님이 첼시전에 패스하고 치차리토 골 넣고 환하게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멕시코 인자기 치차리토 존나 잘했어요. 치차리토의 단점이 뭐냐 딱 하나 있어. 볼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받았을 때 받긴 받아 볼키핑이. 근데 존나 약간 좀 오버하면서 받아. 이거 뭔 말인지 아실 거야. 내가 지금 표현력이 안 좋아서 딱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받아요. 약간 불안하게. 근데 골은 또 존나 잘 넣어. 괜찮아. 14번 달고 했었는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저 이 해발슛 비슷하고 그런 억지 헤딩골로도 유명했었죠. 네, 치차리토 투양제부 넘기겠습니다. 자 블랙모 루이사 말씀드렸죠. 반니가 이제 자기가 맨유가 이겨도 기쁘지 않고 자기가 골 넣지 않으면 기쁘지 않자 벤치로 가자마자 루이사 존나 잘했어. 루이사는 진짜 유리몬만 아니었잖아? 그러면 난 더 잘했을 거야, 진짜. 루이사 너무 잘했어, 진짜. 왼발잡인데, 예. 자, 근데 여기 이제 빠진 선수들이 좀 있죠. 뭐, 조지베스나 있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캐릭 나니. 캐릭. 캐릭의 첫 번째 골 어시스트 누구야? 박지성이죠. 16번. 마이클 캐릭을 이렇게 표현해요. 패스도 패스인데 토트넘에서 영입했죠? 패스 길 차단이 오죠. 그냥 그 공간 사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달려가서 스탠딩 패크라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사이에서 딱 빼서 그리고 스콜스한테 조금 스콜스가 어떻게 촥 날려. 그럼 루니가 잡아. 뒤로 빼. 딱 올려. 이거 크로스 올려. 그러면 헤딩 골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스콜스 캐릭의 이 맨유의 조합은 엄청났다. 글쎄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닌 캐릭을 수비에 넣어서 괜찮을까?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약간 이게 사람들이 뭐 말을 홀딩이다 앵커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이도 애매해. 근데 캐릭이 정말 또 잘했어.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K리그라 생각한다. 이게 임팩트가 없었다고 K리그? 야, 쟤 맨유 축구 경기 안 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자, 이거 퍼디난드. 예. 자, 이거 아, 무조건 태패지긴 한데 아, 숄차르가 그래도 나와서 골 넣은 게 아, 근데 숄차르 경기를 내가 안 보긴 했는데 여기서 숄차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숄차르 경기 안 봤어요. 진짜로. 숄차르 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슈퍼 서브, 그다음에 이제 미넨전, 이제 뭐 골, 챔스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숄차르 하겠습니다. 예. 자, 루이사. 이건 루이사 맞아, 얘들아. 폴 포그바는 맨유 팬들에게는 약간 게르 같은 존재야. 이거 무조건 사야 사. 자, 맥와이어 호날두. 자, 이미 자기가 본인이 잘못 만나서 좆됐다 생각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한번 나가더니 천억 부르고 그때 좀 약간 간 큰 수비수라 생각했어요. 예. 나 영입하려면 천억 정도 줘야지. 나 아무 데나 안 가. 나 레스터에 잉글랜드 센터백 마구이레야. 미친놈이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 그냥 맥와이어 하면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런 말까지 좀 안 할라 그랬는데 아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 되니까. 예. 일단 호날두 하겠습니다. 예, 좀 참을게요. 예, 참겠습니다. 야, 이건 지성, 야, 근데 야, 얘들아, 이거 지성이 형이 맞잖아. 이건 맞잖아, 여러분들. 예. 맞잖아. 이거 지성이 형님 인생 경기 중 하나.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다 됐다. 첼시전. 울버햄튼전도 맞지? 첼시전.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다 됐다. 애시양 이러고 왔어. 야, 그만 뛰어. 지성 그만 뛰어. 예. 진짜로. 박지성을 맨 처음에 내가 지성이 형님을 맨 처음에 축구에 어떻게 유입이 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박지성 선수를 그때 그거 보고 이제 2000년 월드컵 때 알았는데 내가 지성이 언제 팬이 됐냐면 루니가 박지성 자서전에 나와요. 그날따라 루니가 골 넣는 걸 도와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볼을 잡으면 무조건 뛰어오라 했다. 아스날전이죠. 뛰고 나이키 광고에 나왔던 촥 이렇게 넣었던 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리그에서 그걸 보고 어? 박지성? 야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박지성이 맨유 가고 본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시절부터 그게 나야. 그러면서 PSV 시절 스페셜을 보게 되고 PSV 시절 챔스 보기도 근데 지성이 형님이 왜 저렇게 안 하지? 진짜 루니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 부상 때문에 갑자기 스타일 자체가 바뀝니다. 약간 디펜시브 윙어 수비 윙어다. 사람들 이거 가지고 비꼬았죠. 예. 아니 많이 뛰기는 거 나도 뛸 수 있다. 조기축구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박지성이 못해. 나도 그렇게 뛰어. 그 아저씨 10분 뛰고 에이 김민재기 교체. 예. 조기축구 회장이었어. 진짜로. 그냥 경기 끝나고 막걸리만 마셔요 그 아저씨는.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조선대 다니면서 잔디 잠깐 뛰어봤거든요. 물론 축구는 당연히 다르지. 잠깐 뛰면 죽을라 그래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운동하셔도 힘든데 5분만 뛰어보세요. 존나 힘들어 진짜 잔디에서 뛰면. 이건 아실 거야 진짜로.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서영우 해설위원님이 박지성의 발에 서영우 해설위원님 말하나 잉글랜드 기자가 말했나 페인트를 묻히고 경기장을 뛰게 하면 모든 이 경기장 안에 페인트가 묻어있을 것이다. 박지성. 예. 자, 첼시 링가드 루크쇼, 루크쇼. 빠르게 갈 거 빠르게 가겠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시 팀 하워드 미국 출신 에버튼에서 뛰었었죠? 잘 모릅니다. 질라탄 이브라비치. 반니 스틸프레 반니. 어윈 에인세 어윈. 빨리 갈 거 빨리 가겠습니다. 다실바 에브라 하파일 불쌍하네요. 하파일 불쌍합니다. 예, 진짜 잘했는데. 예. 에브라. 자, 필린 블렌트, 필립 네빌. 레시포드 바르테즈 레시포드 빠르게 가끔 빠르게 가겠어. 앤디 콜 아 나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예. 에릭 칸토나. 예. 자, 브루스 다실바 스티브 브루스. 자, 폴 스콜스 빠르게 가끔 빠르게 가겠습니다. 피터 슈마이켈. 자, 아까 설명했죠. 게리 네빌 빠르게 가겠습니다. 라이언 긱스. 자, 그다음에 마이크 펠란 브루노 페란즈 펠란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로빈 반베시 블랑 솔직히 제가 저는 제가 본 것만 기준으로 할게요. 반페
루니, 치차리토, 발렌시아, 비디치, 내가 본 것만 해야 돼. 데야, 빠르게 가자. 32강까지. 얘는 내가 피파에서 반했어. 야프스탐. 야프스탐도 심지어 AC밀란에서도 잘하고, 야프스탐은 우리가 유럽 레전드, 유레로서 내가 응카였어. 유카도전하자 한번 터져서 다시 됐는데, 그때 그 시절, 감스 피파 구단같이 1등 시절, 유레 야프스탐. 이게 맞아. 어쩔 수 없어. 피파도 피파. 요크. 잠깐만.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아, 롭슨도 피파 엠버서더 중에.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여기서 롭슨 하시는 형님들 좀 이런 말씀하기 그런데 축구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 맞아? 한준이 한준이 해설위원님 최애픽이 롭슨이라고? 그럼 롭슨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모를 때는 장지현 한준이를 보면 돼요. 예, 정말로. 예, 요즘 이제 인스타TV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축구를 모를 땐 그걸 딱 살펴보면 돼. 정말로. 전문가의 시선. 조니 에바스, 데런 플래처, 플래처. 베컴. 로이킨. 안데르손. 자, 32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퍼디난드죠. 박지성하고 친했습니다. 유독 박지성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저도 초코파이 어떻게 보내나 찾아봤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리오 퍼디난드 가끔 이것만 안 하면 돼. 이 형의 단점은 딱 하나야. 가끔 빌드업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해도 될 거를 딱 드리블로 치고 와. 근데 또 은근히 잘해. 빌드업을 이상하게 하는데. 예, 공격 올라오는 거 빼고는 정말 최고로 완벽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퍼디 비디치 키 190짜리 두 명 선수 놓고 달리기 빠른 선수 만나면 어떡하려나. 그냥 이거는 진짜 스타로 치면은 시즈 모드가 움직이는 격이야. 근데 그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골리앗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때? 그럼 상대가 공격을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겠어 똑같은 위치야. 그냥 크로스 올라오잖아. 이렇게 해. 먼저 해. 그러면 세컨볼 상대한테 가지. 그럼 퍼디가 가서 끊어. 몸싸움으로 다 해. 그리고 퍼디는 심지어 발도 은근히 빨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벽디치다. 벽디난드다. 예. 떡벽이었어. 떡벽. 떡디난드. 존나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퍼디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스콜스라 생각해. 왜냐면 물론 슈마이케도 잘했어요. 근데 은퇴시킨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경기에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진짜로. 저는 무조건 폴스콜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스램제 중에 하나 뽑으면 이게 맞아. 램제스. 그게 맞아. 나도 이 스콜스 팬이지만 굳이 뽑자면 램파드 제라드 스라드가 아니라 스콜스가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마다 다르잖아. 스콜스. 아니 왜냐면 맨유 팬 루이사 게리 네빌 16강까지 빨리 가. 그러니까 내가 어휘을 몰랐어. 어휘을 모르는데 어휘을 내가 어디서 알았냐. 피파3 처음에 풀백에서 알았어요. 환경에 어휘인 응카가 좋다 그래서. 예, 어휘인이 맞아 이거는. 이거는 호날두가 맞아. 진짜 이 시절 호날두 그냥 존나게 잘했어요. 예, 특히 07, 08 이 호날두는 그냥 반 찢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이건 호날두가 맞아. 와, 사람들은 피디치라고 하지만 에브라도 고민이 돼. 아니 왜냐면 에브라라고 골라도 이거는 괜찮은 거야. 진짜로 축구를 볼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퍼거슨이 항상 주전 넣는 선수들이 있어. 항상 1. 무조건 호날두 2. 퍼디 비디치 3. 에브라 4. 루니 이렇게는 거의 안 틀렸어. 그리고 여기에 스콜스 캐리까지 이렇게는 무조건 주전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한두 명씩 로테이션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야. 뭐 킥스 박지성 좀 바뀌고 누구 바뀌고 어? 근데 아 근데 에브라도 난 잘했다 생각하는데 아 아 난 이거 고르기 좀 힘들다 나는. 아 그래 에브라는 진짜 혹사 논란까지 있었어. 진짜 대체자가 근데 비디치도 대체자가 없었어. 아 천하 찬스 안됩니다. 예 천하 찬스 안되고 오늘 안합니다. 천하 하는데 또 예 오늘은 제가 맨유 팬이어서 저 혼자 합니다. 천하 찬스 도배하지 마세요. 자 이런거는 그 시절 맨유 팬이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유 팬은 저는 고르기 힘들어요. 진짜 주장 비디치라고 하는데 에브라도 난 존나 잘했어. 옛날 맨유 팬들은 뭐 지성형님 때문이 아니라 에브라도 이거 미워할 수 없는 소재야. 왜냐면 진짜 이거 고르기 힘든거야 이거는. 어 자 반갑습니다. 자, 저 모사 쓰신 분. 저요? 예. 본인이 축구 대충 봤죠. 맨시티 팬이죠. 저는 이제 맨시티를 언제부터 봤으려나? 저는 좀 축구를 잠깐 본 스타일이고요. 월베 에브라 시절이 있잖아. 피파로 치면. 근데 월베 피디치 시절이 있어. 월베 에브라가 있었어요? 월베 에브라 있었어. 피파로 접근하면. 월베 에브라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이게 웃겨. 그냥 다 결정할게. 여기서 피디치가 맞아. 왠 줄 알아? 그러니까 진짜 맨유 팬들한테는 에브라 피디치 둘 다 대단하거든. 근데 상황 자체가 피디치 안 고르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게 맞아. 그럼 피디치가 맞아. 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에브라 못했다고 하는 애들은 진짜로 개 씨발 추갈못이에요 진짜로. 어 그냥 맨유 팬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정말로 진짜로 어 말하지 마. 그게 맞아. 나 지금 흥분해서 여기까지 얘기했어 지금. 어 아 이거는 로이킨이죠. 예 왜냐면 아 근데 저한테는 캐릭이 더 많이 봤는데 이거는 로이킨이죠. 예 이거는 로이킨으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박지성이 맞다 얘들아. 이건 맞잖아. 어 야 이건 야 이거 지성이 언니 맞잖아 이거는. 어 솔직히 말하면 야 안되겠다 이거. 야 기록도로 가자 이거 안되겠다. 자 지금 나무위키 갑니다 여러분들. 아니 억바가 아니라 아 오랜만에 저 축구팬들 다 모였네 진짜로. 자 숄차르 자 바로 갑니다. 자 올레 군나루 숄차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선수 경력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오겠죠. 잠깐만 아니 선수 이거 어디갔어 골 이거. 아니 기록 어디 있어 기록? 대회 기록. 야 기록 같은 걸 봐야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 클럽 경력. 아 클럽 경력 오케이 오케이. 자 클럽 경력 여기 있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6년부터 2007년이라고? 잠깐만 이거 맨유를 눌러버렸는데. 왼쪽 위에 작은 박스 어. 목차 있잖아. 목차 어. 그러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목차. 아 있어. 여기. 아니. 어 어디.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걸. 어 이거 하면 되겠네. 어. 자. 예. 자 도배하지 마시고 광태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도배하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어 46경기 15골 리그 우승 28경기 15선발. 이 감독으로 했을 때 우리의 실망감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 물론 너무 잘했지만 감독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준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포지션도 다르고요. 예, 이거는 솔직히 쇼사르가 맞다. 내가 봐도 예, 예 쇼사르 맞고요. 와 씨발! 야, 근데 얘들아 이거 킥스가 맞아 이거는. 어, 이건 킥스가 맞아. 왜냐면 내가 베컴 얘기를 안 했는데
베컴의 데뷔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롱 중간에서 길게 차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키퍼를 넘겼던 슛이고 킥스는 이제 10번도 달았던 적이 있죠. 아니 베컴은 10번도 달았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맨유에서는 킥스가 맞아요 여러분들. 예, 짧게는 베컴이라고. 자 일단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개씨 추갈모 새끼가 저 맨유 앞에서 나대지 마세요. 베컴은 트래블 했는데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새끼야? 그때? 좌킥스 우베컴이었는데? 심지어 잉글랜드에 킥스가 웨일즈 사람이라 잉글랜드 사람이었다면 잉글랜드가 국대 우승했다는 얘기 있었어. 이 씹추갈모 새끼야. 오늘만큼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러커 버로워에 있어. 알았어? 킥스가 맞아. 킥스가 맞아. 맨유 월드컵이야. 맨유 월드컵. 킥스가 맞아. 아니 발롱 2위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킥스가 맞다고요. 예. 맨유 출장 1등이야. 자, 롭슨 플레처인데 왠지 롭슨 골라야 될 것 같죠? 예, 자. 자, 반니지. 반니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되긴 했어도 반니지 이거는. 예. 루니지. 루니죠. 뛴 시간까지 하면 길진 않아. 반패지. 우승시켜줬잖아. 득점왕이잖아. 반패지. 예. 이거는 필립 네빌이야. 왜냐면 필립 네빌이 사실 에버튼 가고 그랬는데 이 퍽이 아이돌에서 이제 뭐 자리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필립 네빌이 맞아.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사실 필립 네빌이 뛴 걸 못 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맨유 역사의 기록의 책에 보면 퍼거슨이 필립 네빌에 의해서 흥미롭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니다. 게리 네빌도 정말 아쉬워했어요. 형인 게리 네빌도 자리가 있었는데 주전을 하지 못했던. 예, 정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맨유 선수 뽑는 거죠. 자, 에릭 칸토나. 그러니까 정말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쿵푸킥 때린 시즌 빼고 맨유가 다 우승했어요. 예, 이렇게 깃을 세우면 멋진 남자. 응? 아직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사랑받는 남자. 예? 어떻게 보면 이 맨유의 상징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맨유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전설이라 생각하는 선수가 있어요. 조지 베스트, 그 다음에 바비 찰튼, 그 다음에 데니스 로, 그 다음에 퍼거슨 감독까지, 그 다음에 버스비, 맷 버스비, 그 다음에 칸토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 세 명의 동상이 또 있잖아.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야, 근데 이거 나는 루니 같아, 이거는. 맞지, 얘들아? 아니, 루이킨이. 아니, 이거는 루니가 아닐까 싶어. 맞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루니가 사실은 나중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고 중앙 미드필더도 하고 이 뭐 스콜스한테 배웠나 중거리도 오지고 루니의 이 뭐 어렸을 때 절구통 드리블은 볼 수 없지만 정말 루니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성이 형님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주급이 비싸게 계약했다 했지만 그 주급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같은 탈모여서 그런지 좀 애정도 가고. 예. 진짜로. 그리고 이 맨체스터 시티전 씨발 무슨 따라할 수도 없어.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시저스 킥. 정말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개소리다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본 적 있어. 많진 않지만 중앙 미드필더, 윙어, 공격수로 많이 뛰고 섀도우 공격수. 진짜로.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 뛴 적 있어 루니. 진짜로. 그만큼 대단한 선수라는 거 말하는 거야 루니가. 진짜로. 자. 야, 폴스콜스야. 이건 폴스콜스야. 진짜로. 여러분 나 알잖아. 폴스콜스가 뛰어가지고 발등에 맞추면 그냥 세게 들어갈 것 같아. 진짜로. 맞잖아 여러분들. 메시한테 팬텀 드립을 당하긴 했지만 어윈인데 하는 사람들 어윈 안 봤잖아요. 아니 어윈 안 봤잖아. 아니 솔직히 본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안 봤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 그냥 그 저
부량TV에서 봤겠지. 맞잖아, 안 봤잖아. 그래. 자, 예, 탑이제이 도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이언 킥스. 자, 그 다음에, 와, 이건 존나 빡센데? 아, 근데 이건 게리 네빌도 무시 못해, 얘들아. 아니, 이건 존나 빡세, 이거는. 아. 야, 이건 존나 빡세, 진짜로. 아. 네빌이 압살이다, 이러는데. 원클럽 매니저. 그치. 그니까 나도. 퍼디는 내가 알기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어. 그리고 웨스트햄 저 유스 출신에. 내가 알기로는.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고민돼. 어쩌라고라고? 그러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임마. 그러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 이거 전화 찬스를 안 쓸라 그랬는데. 아, 이거 주위에 맨유팬 없나? 이거는 우리 인스타 TV 축자랄 형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보다 진짜 주위에 맨유팬 없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맨유팬. 아니, 당구님 번호가 없어가지고. 추맨이 이제 사람들이 맨유팬이다 이러죠. 뭐 포그바 팬이 있는데. 야, 이거 노공만 오랜만 가자. 노공만. 노공만도 진짜 맨유 골수팬이야, 진짜로. 어? 야, 녹음만 한번 가자, 얘들아. 어? 진짜 인간적으로 맞잖아, 얘들아. 아, 여러분들 상호 라이트한 맨유 팬이야. 몰라, 그래. 상호, 아니, 상호한테도 내가 물어볼게, 한번. 오케이, 알았어. 둘 다 전화해볼게. 상호 약간 라이트 팬이, 상호도 이제 맨유 팬이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전화해볼게. 녹음만 안 받습니다, 녹음만. 녹음만 안 받고. 자, 상호 한번 전화해볼게요. 자, 전화해볼게요, 상호. 자. 전화 왔네. 야, 공만아. 야, 지금 나 생방 중에 저 스피커폰 가능해? 아, 지금 스크림 중이대. 야, 공만아. 네네. 맨유 선수 월드컵 중인데 리오 퍼디난드, 게리 네빌 누구야? 그 둘 두 한 명 골라야 될까? 저는 퍼디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뭔데? 퍼디가 더 족간지예요. 네빌보다. 네빌 생긴 게 좀 띠꺼워가지고 퍼디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이 새끼도 약간 추갈못인데. 야, 상호 스크림 중이래. 근데 미추 형님은 내가 전화번호 몰라. 아, 이거 안 돼. 나한테 이따 푸꾸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근데 나는 누군 줄 알아? 나는 네빌이야. 전 네빌이에요. 나도 퍼디를 고르고 싶은데 난 네빌이 맞아. 아, 뿌차 진짜 뿌리님한테 전화할 뻔했네. 예.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갑자기 해가지고 저 퍼디 PD치 네빌에서 족될 뻔했네, 진짜 씨. 예, 갑자기 스타 오고 계신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월배 먹어봤냐고? 야, 근데 월배로 치자, 그렇게 치잖아. 그럼 무조건 퍼디 해야 돼. 야, 그냥 욕 먹더라도 게리네. 하... 진짜. 야, 상대야, 너 축구 좀 봤냐? 야, 우리 직원들 한번 해보자. 야,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 탱구부터 와가지고 빨리. 네? 말하고 딱 그 자리로 가. 근데 저는 사실 퍼디 봐가지고 퍼디. 만기는? 전 추갈못인데 게리네빌이 좀 잘생긴 것 같은데요? 추갈못인데 게리네빌이 잘생겼다? 네. 야, 너 이리 와봐. 너 말하고 와. 저도 그 지성이 형님 볼 때 진짜 라이트하게 봐서 퍼디난드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한 선수인 건 알아요, 리오 퍼디난드. 그리고 게리 네빌 선수가 전설인 건 아는데 제가 본 건 퍼디난드라. 전 퍼디난드 하겠습니다. 야, 이건 브라이언 롭슨이야.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호날두. 비디치. 자, 근데 스콜스가 맞아. 예, 약간 좀 비슷한 건데.
야, 스콜스가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아, 근데 이거 이건 스콜스가 맞아. 인정하시죠? 예. 그러기 지금 게리 네빌, 퍼딘. 하긴 퍼딘은 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스탐 시절부터 뛰었으니까. 예. 야, 근데 그러기 지금 롭슨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맞잖아. 어. 이거 롭슨이야. 그래. 퍼디난드가 맞다고? 아, 차라리 안톤 퍼디난드였으면 빠르게 골랐을 텐데 맨유도 아니잖아, 동생은. 야, 근데 나는 내가 롭슨을 못 봤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 나는 솔직히 이 유니폼이 있긴 해. 나는 솔직히 유니폼이 있긴 해. 여러분들 유니폼 없잖아. 맞잖아. 유튜브에서 보고 싶어. 근데 저 팝이 잘려요, 여러분들. 예, 팝이 잘려. 나도 보고 싶어.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축구 중계권이 자유였다 생각해봐. 나 그럼 컨텐츠 안 해, 씨발. 그냥 하루 종일 축구야, 정말로. 야, 오늘 뭐 할 거냐고? 오늘 일단은 AC밀란 그 리버풀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탄불의 기적 같이 보면서 토론 좀 하고. 유튜브 언제 올리냐고? 아, 올리려고요. 지단 스페셜 그 잘라서 올리고. 예, 제가 오늘 보면서 반응만 해서 올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천만 유튜버야, 여러분들. 제가 천만 유튜버예요. 호돈신 스페 그냥 컨텐츠 자체가 중계목이 새끼야. 그냥 호돈신 보면서 와 미쳤는데? 와 씨발. 그러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로스 남겠습니다. 아, 진짜 천만이야, 여러분들. 왜냐 외국 유튜버들도 칸토나 빠르게 볼게. 킥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칸토나. 야, 이게 킥스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물음표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난 그래도 칸토나. 왜냐면 내가 책에서 읽은 거는 틀리지 않아. 나 맨유 책 5권 읽었어. 네, 맞아. 그게 맞아. 자, 이거는 루니가 맞아요. 루니가 맞아. 이거는 근데 이 형 이제 안 봐서 그만 내려갈 때 됐긴 해. 맞잖아. 이제 그 몰라 사실. 나 본 적도 없어가지고. 나 롭슨 솔직히 TV에서 본 게 내가 저 축구를 본 게 없어가지고. 칸토나. 자, 루니 대 칸토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루니 8번이었습니다. 10번 달았습니다. 예. 칸토나 잘 봐. 맨유의 레전드가 어디냐고? 맹구? 자, 일단 맹갈자 이 새끼 고소하겠습니다. 예. 자, 칸토나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구둥인데.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루니는 막 킥스가 맞지. 아니, 칸토나가 맞아. 칸토나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 맨유 책을 제가 5권 넘게 읽었을 때 이거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 이런 반응 나오죠. 유튜브 올렸을 때 반응 보자. 정말로 너희가 댓글 달지 말았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건 칸토나라 해도 사람들이 박수 칠 사람 많다니까. 진짜로 칸토나 직접 봤냐고? 나? 못 봤어. 근데 내가 맨유 다큐 봤을 때 모든 맨유 팬들이 칸토나를 외쳤어요. 거기서 끝났다니까. 아, 야, 지금 맨유 누구 맨유의 역사 한 명 없냐? 저 해설위원 중에. 아, 진짜. 아니 해설위원 중에 맨유의 역사 누구 없어? 아. 아, 이거 나 이거 진짜 나중에 물어보고 싶다. 이거 한준희 해설위원님이나 저 장지현 해설위원님 첼시도 잘하시긴 하는데. 아, 진짜 물어보고 싶다, 진짜. 야, 이거 영상 내일 바로 안 올리고 여러분들 제가 해설위원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마지막에 4강부터 제가 의견 물어볼게요. 아셨죠? 됐죠? 제가 종윤이 형부터 부탁하면 해준다니까. 종윤이 형, 주원이 형, 제가 좀 문성이 형님까지 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릴게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마지막에 스포 안 되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칸토나 많이 안 나온다? 그럼 52시간 할게. 48시간 방송해야 되는데 4시간만 추가할게. 또 괜히 입방종으로 72시간 못 할 것 같고 4시간 추가할게. 알았지? 깔끔하게 가자. 입방정 안 해. 깔끔하게 가자. 알았죠? 48시간 원래 해야 되는데 4시간만 추가할게. 깔끔하게. 예. 60시간 안 됩니다. 60시간 안 해요. 피곤해요. 예. 하, 진짜 칸토나를... 야 이거 잠깐 야 이거 안 되겠다. 구글 검색어 도로 가자. 구글 검색어 칸토나 검색했대. 누가 더 많이 검색했나? 잘 봐. 에릭 칸토나 18만 5천 개 구글에서 잘 봐. 자 그리고 웨인 루니. 아 이거 루니라 쳐야 돼. 웨인 루니는 잘 안 쳐. 봐봐. 304. 자 한국에서예요. 자 영어로 가겠습니다. 영어로. 자 칸토나 영어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발리긴 했는데 칸토나. 자 영어로 가겠습니다. 자 에릭 칸토나. 아 에릭 칸토나 이게 뭐야. 아씨 이거 영어로 쳐서 안 나오네. 아니 그리고 날강도 이 새끼는 본인이 쳤을 때 이거 구글 이미지 이걸로 나오는 것도 얼마나 구글로 사람들이 조져놨으면 맞잖아. 어? 아니 원래 이 사진이 저 이렇게 저 메인으로 잘 안 뜨는데 얼마나 개 조져놨으면은 어? 저게 뜨냐 진짜로. 눈이 1억 넘는다고? 야 안 되겠다. 인스타도로 바로 가자. 인스타 구독으로 갈게요. 예 일단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스타 구독도로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룬이라고? 야 몇몇인데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봐 둘 다. 인스타 팔로우? 어. 야 아니면은 그걸로 가. 인맥 있는 거 인맥 있는 거. 칸토나가 인맥 더 많을걸? 아닌가? 그러면 호날두라고요? 예 일단은 저는 하여튼 일단 적고 저는 하여튼 칸토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칸토나입니다. 예 저는 칸토나예요.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감스트가 살을 굉장히 많이 뺐네요. 네 멋있어진 것 같아요. 감스트가 만든 맨유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 선정하는 영상 재밌게 잘 봤고요. 역시 진짜 맨유 팬답게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에릭 칸토나를 최종 선정을 했던데 저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짧게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할게요. 맨유 역사상 전성시대 두 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은 이제 버스비 베이비 시절이고 또 한 번은 이제 퍼거슨 베이비 시절인데요. 사실 이 버스비 베이비 시절은 저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어서 좀 와닿지가 않아요. 퍼거슨 감독 시절은 우리가 뭐 박지성 선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물론 좀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예, 뭐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축구적으로 봤을 때에도 버스비 감독 때는 1부 리그 우승을 한 5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퍼거슨 감독은 13번인가? 예, 리버풀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리버풀이 세웠던 역대 최다 우승 기록도 넘어섰고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버스비 감독 때는 한 번 우승을 했는데 퍼거슨 감독 때는 이제 2번 우승을 했죠. 그야말로 뭐 견줄 바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적을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퍼거슨 감독의 왕조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에릭 칸토나가 저는 맨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수다 이렇게 꼽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조금만 해보면 그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 온 게 1986년 11월입니다. 이때 맨유가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지 20년이 넘었을 때였고요. 퍼거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맨유가 그 시즌에 그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이었죠. 디비전 1이었는데 이때 그 1부 리그에 22개 팀이 있었고 그때 퍼거슨 감독이 그 지휘봉을 잡았을 때 21위였습니다 맨유가. 근데 이 팀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11위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고요. 그 다음 시즌에 준우승을 했는데 그 뒤에 또 12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아무튼 굉장히 지휘봉을 잡고 5년 동안 리그 우승을 한 번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컵 대회 우승하고 커비너스컵이라고 이제 유럽 대회, 유로파 리그 비슷한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92년 11월 달에 예, 에릭 칸토나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쫙 임대를 해오죠. 아, 이적을 해오죠. 이때는 이적 시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11월에도 이적이 가능했는데 아무튼 이때 칸토나가 와서 그 시즌에 바로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칸토나가 맨유에 총 5시즌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맨유가 4번을 리그에서 1위 우승을 해요. 그만큼 정말 압도적인 어떤 우승 DNA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칸토나가 있을 때 리즈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고 그 뒤로 아직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칸토나가 와서 맨유가 비로소 그 전까지는 뭔가 한 끗이 부족한 그런 팀의 느낌이었는데 칸토나가 옴으로써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리그 첫 우승을 하고 리그의 어떤 지배자로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칸토나가 5년 있으면서 우승을 한 번 못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쿵푸킥 날려가지고 이제 징계받아서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려먹었던 그 시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칸토나가 있던 시절에 맨유는 좀 강력했고요. 또 제가 칸토나가 역대 맨유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92년이 바로 이제 클래스 오브 1992 뭐 이래가지고 그 맨유의 그 유스팀이 굉장히 그 영국을 휩쓸었던 시절이죠. 이제 그때 멤버들이 뭐 긱스부터 해서 뭐 스콜스, 뭐 베컴, 네빌 형제, 뭐 니키버트 이런 선수들이 있던 시절인데 이 친구들이 퍼거슨 감독의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맨유 1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에릭 칸토나를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고 배움을 얻고 또 롤모델로 삼게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세대 선수들이 꽤 오랫동안 맨유의 중심으로서 퍼거슨 감독과 함께 영국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귀감이 되었던 롤모델이 되었던 물론 칸토나가 아주 모범적인 뭐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선수들에게 굉장히 그리고 그때는 영국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 끝나면은 막 경기 당일날 끝나고 나서 막 맥주 먹고 밤에 막 클럽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영감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그 뒤에 퍼거슨 감독이 장기 주권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그 맨유 유스 출신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퍼거슨 감독이 5년 동안 우승이 없고 굉장히 입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칸토나 시대에 또 우승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로소 퍼거슨 감독 장기 집권 또 맨유의 정말 화려한 전성시대 퍼거슨 왕조 이게 또 열리는 그런 또 첫 문을 열어준 사람이 칸토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칸토나가 역대 맨유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1위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선수다. 그 뒤에 나온 모든 선수들은 칸토나에게 일정 부분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스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연락이 와가지고 뭐 맨유에서 이제 레전드 최고의 선수 최고의 레전드가 누구냐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이걸 네. 했나봐 이상의 월드컵. 근데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서 네네. 우리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영상을 좀 짤막하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네,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스 얼굴이 우리 지워지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오른쪽 이리로 갈까요? 아, 글로 와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삿대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네. 아니면 감스 위로 올라갈까? 우리가 이렇게 감스를 깔고 앉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또 크기를 좀 맞춰줘야죠. 네, 네,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갑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어이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한번 볼까요? 왜 이런 건 영상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거는. 근데 이 형 이제 안 봐서 그만 내려갈 때 됐긴 해. 맞잖아. 이제 그 이제 몰라 사실. 나 본 적도 없어. 4강인가 봐요. 4강. 이제 롭슨데 웨인 루니. TV에서 본 게 내가 저 축구로 본 게 없어 가지고. 그 롭슨 4강까지 올렸네요, 그래도. 그래도. 루니를 뽑았습니다. 이 롭슨에 대해서 잠깐 네. 브라이언 롭슨은 이제 57년생이에요. 57년생 닭띠면 이제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네네. 그러니까 이 저는 감스트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브라이언 롭슨의 현 그때 당시의 플레이를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선수로 고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브라이언 롭슨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뭐 최고의 리더라고 불렸던 선수이기도 네. 하고 미드필더로서 좋은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PFA 올해 팀에서도 뭐 여러 번 뽑혔으니까 사실 뭐 루니랑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현지에서는 이제 롭슨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루니를 선택하는 취향이니까. 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맨유 앰버서더기도 하고. 네. 자, 그다음입니다. 토나. 아, 잠깐만요. 루니를 뽑은 거지. 네, 뽑았고. 네. 칸토나. 어? 아, 그냥 스콜스는 보지도 않았네.
칸토나를 그냥 바로 결승에 올랐는데 슬코스하고 칸토나 좀 고민할 만하지 않나요? 고민할 법도 하죠.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뽑았다면 네. 전 여기서 스코스를 뽑았을 겁니다. 칸토나 대 스코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칸토나 하면 맨유 7번 계보에 또 아주 한 획을 그은 선수 중에 하나고 또 엄청나게 화제가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고 임팩트 있는 네. 선수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네. 네. 그건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고도 기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었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스콜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맨유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면 맨유 네. 예. 이 선수의 어떤 그 시작부터 우리가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맨유에서 보낸 시간이 아주 긴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콜스와 칸토나가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콜스는 맨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수인데 그렇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칸토나를 뽑았던 것 자체는 아 물론 이건 개인의 취향은 이해합니다만은 이 고민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칸토나 이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네. 이제 그 저 아저씨 잘 모른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롭슨 경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과연 감스트가 칸토나의 경기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많이 있어요. 골장면들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런가? 네, 왜냐면 네. 이제 뛰어 맨유에서 뛰었던 기간을 따져보면 감스트 나이로 봤을 때 한 3살부터 초등학교 한 뭐 중 왔다 갔다 요 그때거든. 네네. 감스트 칸토나 경기도 많이 못 봤을 텐데 왜냐면 나도 칸토나 경기를 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감스트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저도 칸토나 경기가 라이브로 막 머리에 있는 그런 그렇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고민 없이 칸토나를 뽑았다는 건 그게 좀 섭섭하네요. 그러니까 스콜스가 사실 은퇴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던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거 떠드는 것 때문에 맨유 팬들에게 좀 그게 있지만 칸토나에게 그렇게 쉽게 떨어질 만한 선수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칸토나와 루니가 결승에 올라왔네요. 여기 누구 골랐지 그럼? 모르겠네. 누가 만약 우리부터 얘기해 볼까 아니면 보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칸토나가 맨유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뭐 이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또 사랑받은 선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진짜 개취잖아요. 저는 그 팀에서 뛴 기간도 이 클럽에서의 최강의 선수로 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난 루니가 칸토나한테 밀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똑같은 공격수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따지자면 뭐 어떤 선수가 쭉 이 선택이 돼 저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결승 말고 다른 선수들이 있었을 것 같아. 베컴도 있었을 거고. 뭐 베컴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긱스. 긱스 얘기될만 하고. 근데 긱스는 이제 뭐 사실 또 개취로 뭐 구설에 난 그런 건 싫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맨유 최강의 선수들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선택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3인방을 많이 얘기하죠. 네. 보비 찰튼, 네.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 네네. 이 선수들을 역대 맨유 최강의 선수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었다면 그 3명 중 왜냐면 브라이언 롭슨이 있었던 걸로 봤을 때 그들도 있었을 법해. 그러면 그들을 뽑는 게 조금 더 이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상상 속에서의 플레이라도 네. 3명 중에 한 명은 올라올 법하지 않나. 저는 근데 지금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 몇몇은 그래도 저는 90년대 00년 아, 그 위주로 했을 그러면,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누굴 뽑았을까? 루니 뽑았겠죠. 그래도 한번 보자. 나는 루니 뽑았을 것 같은데. 난 루니거든요. 나도 이 중에 뽑으라면 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본거 위주로 간다면. 그리고 뛴 기간이 루니가 경기 수가 훨씬 많아요. 루니가 지금 맨유에서 뛰었던 게 2004년부터 2017년 이게 13년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칸토나는 사실상 원클럽맨이야. 네, 6년인가? 에버튼에서 올라온 다음에 맨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그렇지. 보낸 게 루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토나가 임팩트 있는 건 맞지만 맞아요. 그건 사실이야. 이거는 루니 뽑았겠지. 봅시다. 네. 자, 루니 대 칸토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루니 8번이었습니다. 10번 달았습니다. 그렇지. 예. 칸토나 잘 봐. 칸토나 맨유의 레전드가 어디 있냐고. 맹구. 자, 일단 맹갈자 이 새끼 호소하겠습니다. 네. 자, 칸토나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구둥이인데.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칸토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박지성 이후부터 본 선수들 위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직접 본 거 위주로 선택하는 건 전 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네. 저도 아마 이 분위기로 뽑았을 것 네,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와, 근데 이렇게 쉽게 내버려 칸토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칸토나 경기를 많이 보셨나? 아, 이렇게 가는 건 뭐 이제 농인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칸토나가 대단한 임팩트를 가진 선수고 뭐 다. 근데 글쎄요. 어, 글쎄, 나도 글쎄요. 이게 뭐 이상형 월드컵이 취미니까. 원래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건 개취니까. 근데 이거 물어본 이유가 보니까 뭐가 맨날 채팅창에 계속 룬이 했거든. 당연히 룬이 막 킥스가 맞지. 얘가 저거 뭔가 칸토나가 맞아. 칸토나가 맞아요, 여러분. 맨유 책을 제가 화가 많이 났네. 다섯 권 넘게 읽었을 때 이거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 이런 반응 나오죠. 유튜브 올렸을 때 반응 보자. 정말로 너희가 댓글 달지 말지. 아프리카 채팅창 반응이 안 좋으니까. 너희 가끔 보면 유튜브 나한테 유튜버라 프레임 씌우지. 너희도 유튜브 팬인 척 댓글을 달 때 있어. 나 그거 다 누군지 알아. 뭔지 알지? 어? 맞잖아. 너희도 위장하잖아. 어? 아프리카가 사실 유튜버 팬이고 이렇게 되잖아.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건 칸토나라 해도 사람들이 박수 칠 사람 많다니까 진짜로. 칸토나 직접 봤냐고? 나?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내가 맨유 다큐 봤을 때 모든 맨유 팬들이 칸토나를 외쳤어요. 거기서 끝났다니까. 목이 핏대 서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 지금. 약간 분위기 보고 민심이. 아, 야 지금 맨유 누구 맨유의 역사 한 명 없냐? 저 해설위원 중에. 아, 진짜. 아니 해설위원 중에 맨유의 역사 누구 없어? 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봤구나. 그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아 이거 나 이거 진짜 나중에 물어보고 싶다. 이거 한준희 해설위원님이나 저 장지현 해설 아 장지현 해설님 첼시도 잘하시긴 하는데 많이 아... 당황한 것 같은데 이제 반응 보고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으니까. 어. 근데 야 이거 영상 뭐 칸토나가 대단하지 않은 선수라기보다는 그렇지. 어. 아까 봤을 때도 사실 긱스가 1위인 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물어볼게요. 아셨죠? 됐죠? 자 종윤이 형부터 부탁 한번 해준다니까. 종윤이 형, 주원이 형. 제가 좀 문성희 형님까지 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릴게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마지막에 스포 안 되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칸토나 많이 안 나온다? 그럼 52시간 할게. 48시간 방송해야 되는데 4시간만 추가할게. 또 괜히. 자 우리가 감스트를 52시간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안 돼! 감스트! 자 개취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축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들은 거, 본 거 말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3명입니다. 조지 베스트, 그 다음에 데니스 로, 그리고 브라이언, 아 저기 버비 찰튼. 근데 제가 본 이후부터라고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축구로만 놓고 봤을 때 구설을 제외하면 저도 긱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긱스는 저는 어마어마한 선수니까 축구로만 봤을 때 그게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저 개인적인 선택을 한다면 네. 루니. 루니. 네, 저는 다른 유형의 정말 센세이션했던 그 축구를 보여줬던 선수가 네. 루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이후로 네. 따진다면 루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중요한 건 결국엔 이제 우리 둘 다 칸토나는 아니다. 칸토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칸토나가 아니다라는 알겠어. 게 아니라 알겠어.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 인정한다기보다 왜 칸토나를 고르는지 알겠어요? 난 왜 칸토나를 고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 취향이니까. 아 그렇지. 취향이라고 그러면 맞아. 근데 그 좀 많이 순위권 밖에 멀어진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맨유라는 클럽이 워낙에 역사가 길고 그러니까. 대단한 레전드들이 많아서 칸토나가 위대한 선수였던 것이 맞으나 기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쏙 막 들어가기에 쉽지 않을 정도로 레전드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이 감스트 5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모르긴 몰라도 뭐 달수아 씨나 다른 해설위원분들도 비슷할 거야. 칸토나 쪽을 딱 바로 선택하는 가능성이 난 높지 않아 보여서. 칸토나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예. 때는 다른 레전드들이 너무 좀 쟁쟁해 이쪽이. 칸토나를 선택한다는 건 진짜 유해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이제 저희에게 의견을 여쭤봤으니까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의 결론은 네. 뭐 칸토나의 선택은 의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의외입니다. 네, 의외예요. 예, 의외예요. 의외네요. 예. 네. 칸토나 좋지? 예. 네, 메뉴 팬 맞나? 네, 의외네요.